이제 뭐 만약에 산술적으로 보급률만 따지게 되면 우리가 집은 뭐 주택보급률이 100% 넘었으니까 당연히 뭐 사람마다 집에 한씩 돌아가야 될 것 같지만 아직도 뭐 서울이나 경기도는 뭐 100%를 갓 넘거나 서울은 또 100%가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집이 너무 뭐 지금 이렇게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수치에 오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고도성장기의 집을 예전에 많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80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있는 나사렛대학교에서 금융부동산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리키고 같이 공부도 하고 있는 남영우 교수라고 합니다. 저 소개 잠깐 드리면 이제 저희 책을 같이 이제 다섯 명이 작업을 했는데요. 거기 손재홍 교수님이 저희의 이제 박사과정 지도 교수님이고 한 네 명의 제자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책을 한번 써보자고 해서 같이 논의도 하고 상의도 하면서 이 책을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박사를 받고 국민은행 연구소에서 이제 부동산 관련된 시장과 관련된 특히 주택 쪽이죠. 시장과 관련된 연구를 하다가 2009년에 학교로 이제 직장을 옮기고 지금 열심히 강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고 주로 주택 정책이나 또는 이제 공공임대주택 같은 내용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님 나사렛대학교에서 금융부동산학과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 언제부터 이 부동산학을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뭐 사실 박사 과정 때부터 하면은 제가 학위를 2003년도에부터 학위 과정을 들어갔으니까 2004-5년도부터는 이제 젊은 어린 친구들, 네.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수업도 하고 공부도 하게 됐고요. 뭐 지금 학교로 이제 2009년에 왔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전임 교수로 생활한 거는 벌써 한 3~4년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09년이면은 이제 서브프라임 위기 터지고 바로겠네요. 네. 예, 제가 그 직전에 국민은행 연구소에 있었는데 네. 제가 국민은행 연구소에서 마지막으로 했었던 연구들이 당시에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건설사들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그때 건설사 구조조정도 많았거든요. 네. 그런 건설사들에 대한 분석도 해보고 또 집값이 많이 떨어졌을 때 은행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이런 주제로 마지막에 연구를 하다가 네. 2009년도에 이제 학교로 가게 됐죠. 네. 그럼 이제 부동산의 어떻게 보면 사이클? 이거를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이제 정점을 찍고 좀 내려가는 그렇죠. 속에서 예, 예. 그 최근에 뭐 30대들의 연결도 있었고 예. 학생들의 수업을 받는 태도나 분위기 이런 거에 변화도 좀 느끼시나요? 사실 이제 예전에는 부동산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학문이고 또 나하고 좀 관련이 없다고 젊은 사람들 많이 생각했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 연결도 하고 부동산 투자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특히 이제 재테크에 대한 지식도 많아지면서 사실은 그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사실은 부동산이 갖고 있는 그 기본 지식이 우리가 주식 같은 것도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네. 뭐 기술적 분석도 하고 많이 하는데 부동산도 거기에 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전세 사기 문제도 있었지만 상당히 많은 양의 사전 학습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보다는 마치 부동산을 이제 주식 투자하듯이 사이클을 따라가기 때문에 네. 조금 그런 부분은 좀 걱정도 되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좀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나라가 어쨌든 간에 공공임대 주택들 많이 지어서 계속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또 집을 한번 지어놓으면 계속 누적이 되는 거고 근데 늘 집어넣는 사람이 늘 있고 주택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왜 그런 건가요? 예. 글쎄요.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항상 집을 많이 지었다고 하는데 부족할까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네.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만약에 산술적으로 보급률만 따지게 되면 우리가 집은 뭐 주택보급률이 100% 넘었으니까 당연히 뭐 사람마다 집에 한씩 돌아가야 될 것 같지만 아직도 뭐 서울이나 경기도는 뭐 100%를 갓 넘거나 서울은 또 100%가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집이 너무 뭐 지금 이렇게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수치에 네. 오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고도성장기의 집을 예전에 많이 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80년대부터 90년대 이렇게 오면서 집을 많이 지었는데 그 주택들이 지금 벌써 40년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소득은 이미 35,000불로 뭐 1인당 GDP로는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거의 양뿐만 아니라 질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게 돼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강남 또는 강남이 아니더라도 새로 지은 좀 좋은 집들, 요즘 네. 집들 상당히 좋잖아요. 네. 그런 집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아마도 우리가 주택에 대한 부족하다는 느낌은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이 부족하다 이런 메시지들을 공급의 양은 충분한데 질적인, 그러니까 양질의 주택이 부족하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급률만 따지더라도 서울이나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은 여전히 100%가 안 된 데들이 꽤 있어요. 양적으로도 무조건 충분하다고 하기에는 아직은 한계가 좀 있고 보통 경제학적으로는 주택 보급률이 한
110%는 돼야. 네. 왜냐면 이사도 하고 중간에 또 네. 오래된 집도 멸실도 되고 하다 보니까 뭐 110% 정도는 돼야 좀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 전체 보급률이 뭐 한 10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뭐 재고량 자체가 충분하다고 하기도 좀 어려울 뿐더러 네. 지역별 편차가 심하고 특히 우리나라 수도권이나 서울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너무 크니까 당연히 뭐 아시겠지만 2001년도에 새 아파트들 중심으로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던 사례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주택 보급률이 110%가 됐다는 얘기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가 궁금해 여쭤보는 건데 어떤 상태인 건가요? 내가 뭐 이사 가겠다 하면 이제 뭐 그냥 편하게 그냥 갈 수 들어가고 임대가 그만 나가고 뭐 이런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지금 전체는 한 102% 103%쯤 되고요. 110%라는 건 그냥 학문적인 논리인데 네.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주마다 이동이 되니까 지금 땅이 넓잖아요. 네. 주마다 이동이 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주택이라는 주택의 재고량의 어떤 버퍼라 그래야 되나요? 네. 버퍼가 필요하다는 거고 1~2%는 좀 타이트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직 뭐 한국은 그런 수준은 물론 지방도시로 가면 이제 이미 120% 이런 데도 있어요. 아주 지방으로 가면은 당연히 있겠죠. 뭐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네. 수치적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높은 지역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나라는 인구의 절반이 서울과 수도권, 서울과 경기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필요로 하는 지역의 주택이라고 하면 네. 아무래도 좀 뭐랄까 조금은 우리가 막 집이 남아도라서 지금 뭐 남아도는데 집값이 올라간다 이건 경제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당연히 수요가 있고 그 공급이 거기 따라가지 못할 때 집값이 오르는 걸 테니 뭐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책에서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보다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말씀하신 건 뭐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베트남이나 미얀마도 이제 네. 그 코이카 용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몇 번 가기도 했는데 다 중요합니다. 국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건. 근데 한국의 경우는 제일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것이 일단은 국토가 작고요. 네. 지금 뭐 제가 순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108위쯤 되더라고요. 1000헥타르니까. 아, 면적이? 예, 네. 면적 순위가.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인구 순위는 5100만 명, 5200만 명 정도 되니까 28위예요. 네. 그럼 면적은 108인데 인구는 28이니까 그것만 봐도 그쵸. 땅을 효율적으로 써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또 이 토지의 이용이라는 거는 경제와도 관련이 있거든요. 경제가 발전하는 나라일수록 땅을 지각적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땅의 부가가치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또 10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전체 GDP 기준으로 하면은 10위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땅은 108위 정도밖에 면적이 안 되는데 인구는 28이고 경제는 10위니 이 제한된 땅을 잘 이용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 같은 경우는 경제성장, 산업혁명 때부터 해서 100년 이상 천천히 이제 점진적으로 네. 진행이 됐다면 우리나라는 뭐 한국전쟁 때 완전히 폐허가 됐던 나라가 한 40~50년간 고도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런 나라들은 도시화율이 갑자기 증가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지방이나 이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땅이 부족한 산업용지도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땅을 쓰는 게 너무 중요한 그런 국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그 효율적이 어떤 의미일까 이거를 여쭤보고 싶은데 효율적 그럼 무조건 뭐 빌딩 높게 짓고 뭐 많이 짓고 이런 걸 의미하는 건가요? 아 그렇게까지 이제 단편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가용 토지가 많은 나라는 아니거든요. 임야가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가용할 수 있는 토지를 어떻게 잘 배분하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 또 상당히 집을 질 수 있는 만한 땅이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활용도가 좀 낮은 땅을 좀 풀어서 집을 질 수 있게 한다든가 뭐 산업용지도 지금 부족한 경우에는 산업용지를 많이 만든다든가 아니면 상호간에도 교체가 가능하겠죠. 산업이 되고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가 제조업을 많이 하지 않아서 산업용지가 좀 여유가 있다면은 거기다 주택을 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일종의 효율성이겠고 또 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오래된 아파트들에 대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것도 일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인데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날 수도 있고 또 특정 집단의 이익이 몰아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저도 거기에 대한 모든 답을 낼 수는 없지만 상당히 우리나라는 중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